본격적인 피서철을 맞아 경상남도가 물가 안정관리에 돌입했습니다. 이를 위해 8월 말까지를 휴가철 피서지 물가 안정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해수욕장과 관광유원지 등 주요 피서지 인근의 외식업과 숙박료, 피서 용품 이용료 등에 대한 물가 집중 단속을 벌입니다. 또 도와 시군의 물가 대책 상황실을 설치해 요금 과다 인상 및 담합과 같은 불공정 거래 행위 신고를 접수 처리하고 부당 상행위와 불친절에 대한 현장 대응 등으로 피서철 바가지 요금 및 불법 상행위 없는 깨끗한 피서지로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.